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일리고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간밤에 기술주 중심으로 한 미국의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좀 전해질까 싶었는데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뭐 반도체, 2차 전지주 등 시장에서는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힘을 썼지만요. 외국인의 매도세에 못 이겨 2,400선 지지력 테스트 구간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구간 속에 이번 주 미국의 CPI 발표 등 금일 또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시장에 어떻게 흐름이 작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종목상담 119,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본방 사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수본 전문가님의 먼저 실전 투자 공략주 살펴볼까요?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수주 잔고 40억 달러 돌파 소식은 엊그제 나온 것 같은데 이 호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훈풍을 이어받았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종목입니다. 6월 19일에 방송에서 제시됐고요. 차트 보시면 월봉, 주봉, 일봉이 저점 예쁘게 높이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고가 기준으로는 50.3%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3차적 목표가는 7만 7천 원 달성, 그리고 4차 지금 8만 8천 원을 향해서 진행 중인데요. 벌써 4차, 5차까지 기대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잠시 뒤에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보시면 와, 수익률 조금만 있으면 뭐 이제 세 자릿수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네, 종목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지금 너튜브 이데일리 여러분들 댓글창에 검색하신 뒤에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수원 전문가님의 또 선물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정말 슈팅스타가 될 만한 종목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사용하시면서 진짜 스타가 될 만한 종목들 안목 키워보시면 좋겠네요.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칠 수 없겠죠. 장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함께 해주실 예정이에요. 오전 8시 30분 여러분들 오늘의 선뉴스 주도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채널 입장 추가하시면 되고 지금 샵 3772번으로 이수범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이 점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19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종목 상담을 읽고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바로 이수범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입니다. 참 시작부터 자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지 궁금해요. 시장 오늘 좀 힘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오늘장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오늘장 한마디로 좀 총평을 좀 드려보자면 네. 이제 한국 증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반도체 섹터 주위에 이제 몰락 부분이 오늘 최초로 또 출연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되게 된 배경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11월 첫째 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7% 넘게 폭등을 하면서 사실상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좀 만들었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그때 이제 진행됐었던 이벤트가 이제 공매도 금지를 이제 정부가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쇼커버링 물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사실상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반전을 하게끔 만들었으나 이후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매스컴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실상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코멘트들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현물 시장에 엄청난 이제 매도 물량을 쏟아내게 됐고요. 자, 그 주된 이제 창구가 대다수가 이제 외국인 창구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시장에 또 강력한 또 매도 부분이 또 노출이 되었고 자, 오전장에는 이제 외국인 위주의 이제 선물 시장 매도가 눈에 좀 띄었다면 오후부터는 이제 기관계 선물 시장 매도 물량이 상당히 또 많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현물 시장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이런 수순으로 좀 흘러갔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다수가 지금 한미반도체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시간 외에 한미반도체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기대치에 상당히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HBM의 성장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나타냈고 사실상 이제 주말 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나 급등을 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방을 치열하게 이어가다가 10시 이후부터는 매도 물량을 좀 개인이 다 받쳐주지 못하고 사실상 많은 반도체 종목들의 폭락이 좀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긍정적인 입장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수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지수 자체 그리고 HBM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 대거 급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HBM에 대한 성장성은 사실 이상무라고 보셔도 충분히 무방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HBM이라는 게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기별 실적으로 조금씩 낮춰지는 부분들 그리고 기대치가 워낙에 높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 나가면서 지금 이제 성장성을 이제 2024년, 2025년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내 줄 것은 사실상 굉장히 분명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미반도체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1천억 정도의 수주를 받았던 것이 대다수가 이제 하이닉스 물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에 이제 HBM 장비 수주가 아직 삼성전자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내년도에 약 한 2천억 정도가 제 예상대로라면 그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세상 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가 주축으로 앞으로 이제 HBM 장비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TC본더 쪽을 또 제작하고 있는 이제 한미반도체 또 수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섹터가 현재 시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조금 더 갈 확률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3분기 실적 시즌은 어쨌든 14일로 대략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반도체에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저평가 받고 있었던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만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그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쪽도 이제 많이 반등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상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굉장히 견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RAM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반등 이런 부분을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HBM이랑도 또 연관성이 있는 뭐 솔브레인이라든가 원익QNC,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우량주로서 지금 PER 밴드 자체가 지금 20배 이하로
지금 부여받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HBM 장비주들은 아시겠지만 50배에서 지금 100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비싸다고 고평가 논란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종목들은 아직도 지금까지 잘 급등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수급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인상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은 주성엔지니어링, 원익QNC,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을 대거 매수했다라는 부분에서 아직도 반도체가 갈 길이 좀 멀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이제 성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단기 급락을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뭡니까? 장비 수주죠, 수주. 그래서 수주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좀 좋은 면모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BM 장비주들에 대해서도 아직도 관심을 두시고 저점 매수를 서서히 포착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점 매수하기 딱 좋은 시점이다라는 좀 얘기들도 해주셨고요. HBM 성장성은 아직도 이상무다라는 걸 좀 큰 키워드로 가져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종목 고민 월요일부터 진짜 많아요. 아우, 시작부터 왜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인사 많이 나눠주고 계신데요.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워낙 또 아까 실전투자 공약 그거 잘 갔기 때문에 네. 여기 안에서 체험권 사용했을 때 잘 간 종목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맞습니다. 일단 뭐 체험 종목에서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 트렌드상 네. 크게 급등한 종목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매매했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률 5에서 10% 정도 짧게 네네. 이제 방망이를 짧게 휘두르는 것도 하나의 매매 방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일단 유지를 좀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일단은 슈팅스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마감되는 이제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가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그쪽 섹터가 앞으로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점점 주도주로서 확인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0% 뭐 30%까지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증시 대비 너무나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슈팅스타 종목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단기 모멘텀을 좀 확보한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여러분들께 슈팅스타 종목 일주일 체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매수부터 매도까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전투자 공략주 그럼 아까 살짝 보셨을 텐데 오늘 어떻게 흘러갔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수범 전문가의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19일 방송에서 제시했던 종목이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이란 종목입니다. 고가 기준으로는 50.3%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목표가 3차 77,000원 달성, 4차 88,000원을 향해서 진행 중인데요. 이 종목 과연 얼마나 더 높게 보면 좋을지 잠시 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투자 공략주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고가 기준 수익률 보셨어요? 50.3% 진짜 대단한 수익률이 아닌가 싶은데요. 3차 목표가 달성됐고요. 이제 4차를 향해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님,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면은 다 100점이에요. 올백. 네. 일봉 그리고 월봉 진짜 다 올백이에요. 주봉까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참 저점에 사봤다면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났을까. 근데 지금도 좀 늦지 않은 걸까? 아니면은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인 건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HD 현대일렉트릭은 사실 제가 이제 최초 투자할 당시부터 중장기적 관점으로 들고 가면 갈수록 사실 시간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큰 수익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지금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엔 사실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보고 있었던 부분들이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부분, 그리고 3분기도 이제 조업 일수가 좀 적긴 했습니다만 그걸 감안해서라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그리고 4분기에는 사실 또 최대 실적이 이제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제 입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숫자적으로 증명을 해내 보이면서 사실상 높은 가격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천드렸었던 이제 5만 8천 원대에 비해서 지금 이제 8만 7,200원, 고점 대비 8만 7,200원까지 이제 도달했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3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었던 게 7만 7천 원, 그리고 4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던 게 8만 8천 원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8만 8천 원에 비해서 고점 대비 한 2% 좀 미달했었는데 지금 다시 조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게 했습니다만, 자, 5차 목표가로 사실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9만 2천 원까지는 목표 주가를 좀 설정하셔서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6만 원대 추천드리면서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갔을 시에 앞자리가 9자리로 바뀌는 것을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린 바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거의 앞자리가 이제 9자리로 변경되는 그런 구간에 지금 위치한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제 보통 초대형 변압기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보통 지금 북미 시장에서 상당한 수요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초대형 변압기 시장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그리고 지금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노후화된 변압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력 인프라 시설들을 빠르게 교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확충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이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변압기 이제 수입 동태를 좀 살펴보면 아마 지금 데이터적으로 아마 나온 적이가 없을 텐데 제가 이제 확인된 바로는 1등이 지금 미국이에요. 자, 그리고 2등이 이제 독일, 그리고 3등이 이제 중국 시장으로 점점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독일 뭐 아까 말씀드린 중국, 그리고 프랑스 이런 곳들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라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지금 부각되지 않았었던 인도, 그리고 베트남 시장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 초대형 변압기 시장은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증설을 먼저 완료하고 거기에 따른 생산 캐파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곳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이제 큰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평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이 제가 이전부터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만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지금 두 종목만 유일하게 지금 증설에 대해서 25년도에 완료를 해서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반영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증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표를 좀 하게 되면 초대형 변압기 시장이 얼마만큼의 지금 현재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이 되실 거고 좀 아쉽게도 오늘 이제 중소형 변압기를 생산해내는 재룡전기가 3분기 실적 나쁘지 않게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만 아시겠지만 요새 시장은 한 10%, 20%만 시장 예측치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장중에 막 10%, 20%까지도 밀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중소형 변압기 시장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보셔야 되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자, HD 현대일렉트릭 제가 9만 원대까지 보고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론적으로 실적주는 실적으로 논해야 됩니다. 결국 차트로 신고가를 가는 종목인데 뭐 차트로 논할 가치가 사실상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연간 실적이 어느 정도가 예측되는지 얼마만큼의 성장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PER 밸류를 우리가 부여를 하면 되는 건데요. 자,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다시피 올해도 작년 대비 상당히 두 배 이상 성장을 해서 영업이익이 3천억 대까지 늘어났는데 내년도는 4,500억.
그리고 25년도에는 5,500억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컨센서스 자체는 증설이 지금 완료가 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도 완공해서 26년도부터 공장 가동되기 때문에 사실상 26년도부터는 이거보다도 캐파가 더 나아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7천억대, 많게는 8천억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초대형 변압기 시장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시장이 좀 안 좋게 되면 좀 종목들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실적이 아무리 잘 받쳐준다 하더라도 종목들이 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듯 뻔한 초대형 변압기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는 강한 지금 파워가 좀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토대로 좀 어느 정도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HD 현대일렉트릭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잘못 쳤네요. 네, HD 현대일렉트릭 계속해서 좀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어떤 면을 봐야 돼? 재무 제품 봤고요. 또 더불어서 뭘 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25년도 대비 단기 순이익 대비 내가 몇 배 정도의 이제 PER을 부여할 수 있을까가 우리가 성장주를 밸류 값을 매기는 그런 주된 방법 중에 좀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25년도에 단기 순익 3천억 베이스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아직 PER이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20, 3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밸류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 사실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 9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5차 목표가 9만 2천 원까지 한번 설정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목표가는 8만 8천 원 유지, 5차는 9만 2천 원까지 신규로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전까지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무료 방송에 대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늘의 또 선 뉴스 주도주라는 종목입니다. 또 주제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오전에 장중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 또 특별하게 준비한 또 이야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선 뉴스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진행해 드리는 이유는 장전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 되는 관심 종목들을 몇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추려 놓으셔야 되는 거고 자, 그 안에서 수급들이 움직이는 동태들을 파악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당일치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셔야 할 것이고요. 자, 만약에 내가 어떤 것들, 어떤 테마와 어떤 이슈들을 더 주목해야 될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선뉴스 방송을 토대로 아, 이런 테마와 이런 이슈가 오늘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고서 거기서 이제 관심 종목들을 하루에 등록해 놓고 움직이는 종목. 자, 하락하는 종목들을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당일 트레이딩 할 때에는 조금씩 움직여주는 오늘 당장 9시 시초가부터 서서히 움직임이 포착되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스캘핑을 한다, 내가 당일치기 트레이딩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선뉴스 방송을 토대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 외에도 사실 스윙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황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주요 이슈가 지금 뭐 수요일, 목요일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테마를 미리 또 선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도 제가 압축해서 요약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뉴스 방송만 좀 잘 시청하신다 하더라도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요. 장 전에 한번 온라인도 무료 방송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샵 3772번으로 이수범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온라인 방송 저희 소개시켜드렸고요. 종목 고민 그럼 잠시 뒤에 해결해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플러스로 궁금한 사항들 상세히 적어주시고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뭐 나리님도 계시고 꿈돌이님도 인사해주고 계시고 의형님도 계시는데요. 종목 상담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유튜브로 하신 분들도 상담 도와드릴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9902번님의 원이 QNC 살펴보겠습니다. 27,000원 매수가 비중은 12%.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건가요? 내년까지 좀 모아가려는데요. 조언을 구합니다.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평년가보다는 살짝 쿵 오늘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 나는 조금씩 모아가겠다라는 건 원이 QNC에 대한 뭔가 강한 자신감 뭔가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를 좀 못하거든요. 전문가님. 내년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내년까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실적이 많이 수반되는 종목들을 그쵸. 지금까지 많이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HBM 장비주들은 상당히 이제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만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사실 소재 종목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거의 급등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진 세미캠도 소재주죠. 그래서 소재주들이 지금 오늘부터 서서히 뭔가 바닥을 다지고서 좀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외국인들이 반도체 종목도 대거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실적이 좀 올라오는 것들. 자, 그리고 지금 저평가된 PER 20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좀 시켜드린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 원이 QNC, 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움직임을 포착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실적도 비슷합니다.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거의 유지되는 실적을 어느 정도 발표를 좀 해주고 있고 사실상 매출액이 8,400억에 올해 영업 컨센이 1,10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사실상 이제 분기별 실적을 좀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도달 가능한 수치에 지금 영업이익 컨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리한 컨센이 좀 잡혀 있다 보면 지금의 주가를 유지해주고 있는 이 원동력이 앞으로 이 미래 실적이 되게 좋아! 라는 이런 부분 때문인데 사실상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3분기가 지금 240억 정도로 잡혀 있고 4분기가 지금 200억 초반대로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와 2분기를 봤을 때보다도 조금 더 하락한다. 굉장히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잡혀 있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크게 급락할 여지가 상당히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트렌드상 실적이 조금만 미달한다 하더라도 10% 이상씩 급락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 한다? 3분기 실적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그 후에 실적이 좀 잘못 나왔네? 주가가 폭락하네? 라는 것들을 좀 판단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금 현재 매수가가 27,000원과 비중 12%이시기 때문에 비중 더 늘리셔도 되는 구간이신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비중을 조금 더 추가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가 매수를 요새 잡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시장이 너무나 불안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뭐 예를 들어 코스피가 뭐 3% 더 무너질 수도 있고 2,400이 무너져서 2,300까지도 이탈할 위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둘 때 그래도 추가 매수는 과거의 최저점에 위치한 이런 구간을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익 QNC를 제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 지금 보이시죠? 계속 역사적으로 한 번씩 확인됐었던 이 지금 하락 구간, 그래서 가장 바닥 구간을 확인했을 때 21,400원 정도, 이 정도를 추가 매수 시점으로 잡으셔서 비중을 약 한 20%까지 늘리시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 요청해 주신 대로 내년까지 좀 분할 매수로 모아나가겠다. 지금 기회 될 때마다 하락할 때 모아나가겠다라고 하는 전략도 굉장히 전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저평가된 구간에서 좀 잘 잡아서 목표 주가를 약 한 3만 원 정도까지만 책정한다 하시더라도 평당가를 확 낮추셔서 3만 원까지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 20% 넘게 수익 실현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반도체 소재 종목이다라는 말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까지도 수익 가능하고 전략 정말 좋게 본다고 하십니다. 한번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5735번님의 HL만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원 전문가님 방송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HL만도 평당가는요 41,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손실중인데 투자 전략 좀 알려주세요라고 해주셨어요. 자동차 부품 섹터죠. 워낙 좀 소외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님 자동차 섹터를 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좀 손실이 있거든요. 그래도 좀 들고 가도 괜찮은 상황인가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자동차 섹터들이 뭐 다 비슷하죠. 사실 그쵸? 뭐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이제 또 2차 전지와 자동차가 굉장히 또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의 부진 상황이 전반적으로 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좀 보게 되면 사실 자동차의 수요 감소의 원인이 뭘까를 봤을 때 불경기,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도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2020년도 거의 제로금리 베이스의 그 시절로 좀 되돌아서 생각을 네. 좀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캐피탈 끼고서 차량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의 무이자로 사던가 혹은 굉장히 저리로 우리가 자동차 구매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할부율 자체가 뭐 7%, 10%가 넘는 너무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안 그래도 지금 사실 뭐 우리가 대출을 안 끼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주택을 구매할 때도 대출을 끼고 하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안 그래도 늘어나는데 거기다가 자동차 할부금까지 낼 만한 이러한 사실 상황은 여의치가 그렇죠. 않죠.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고생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자동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 정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센치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지고 있었던 수주 잔고를 통해 앞으로 이제 분기별 연간별로 실적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HL 만두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나올 것 같다. 다만 예전과 같은 이제 PER 10배 이상의 고평가를 밸류에이션을 받기에는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되고 자동차 수요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구매력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라는 이런 뉴스들이 서서히 보일 때 그때 이제 자동차 업종은 밸류를 봤을 때 PER 10배 이상으로 이제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올해의 실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지금 당기 순이익이 대략 한 2천억 정도 컨센이 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PER이 약 7배 좀 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평가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자동차 업종은 5배에서 보통 6배 정도 사이에서 거래되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조건 역사적인 PER 밴드 지금 하단선이다라고 보기에도 사실 쉽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 이제 실적 성장 전망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둘 때에는 장기적인 포커스를 가지고서는 그래도 보유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매수가 정도 올라오셨을 때 정리하는 수순이 가장 좋아 보이긴 하고요. 지금 뭐 손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만한 그런 지금 구간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뭐 역사적으로 일봉도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고 바닥이 어딘가 싶을 정도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밸류에 따라서 지금 주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인 단기는 매수가 정도에서 처분 만약에 6개월, 1년 정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유한다 하신다면 그래도 예전에 이제 항상 박스권에서 맴돌았었던 중앙선인 약 5만 선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5만 선 정도 부근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선에서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매수가 올라오면 좀 정리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902번님, 5735번님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 지금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저 당첨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팅스타일 일주일 체험권 사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한 번쯤은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를 좀 해봐도 될까 말까 고민하실 때 이런 분들 있으실 때는 여러분들 슈팅스타일 일주일 체험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슈팅스타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급등한 종목들을 쫓아가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 급등주지에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 본인만 이제 철학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 이제 슈팅스타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를 미리
선수 쳐서 저 일단 먼저 선매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매집해서 그 이슈가 딱 발발했을 때 오히려 매도 신호를 보는 이런 방식의 매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점에서 좀 매수하려고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확인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종목당 수익률이 그래도 10% 부근까지는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이렇게 또 폭락장 그리고 하락장에서 도대체인가 지수도 불안하고 투자 심리도 불안하고 도대체 어떤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매매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힌트를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슈팅스타 종목을 꼭 일주일 체험권을 받으셔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주까지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원활한 또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 있으시면요. 바로 샵 3772번으로 이수번 보내주시면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사용해 보시고 전과 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유튜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영님 어서 오세요. 코웨이라는 종목 신청해 주셨습니다. 6만 300원, 비중 7%입니다. 아니 최근에요 분위기가 좋은데 익절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막 저점을 올리면서 우상의 곡선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분위기 기세를 몰아서 언제 이익 실현을 할까요? 라는 좋은 또 이야기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타이밍이 가장 예술적일까요? 네, 일단 뭐 코웨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사실 일봉상 크게 좀 급등을 좀 했네요. 네. 일단 주봉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이평선을 이제 돌파를 좀 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매수가이신 6만 선까지는 그래도 회복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사실 2021년도부터 계속 줄기차게 이제 우하향을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9월달, 10월달, 10월달 저점까지 다지고 11월달부터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테마가 일단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매트리스 이제 렌탈 부분도 이제 사업을 영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매트리스 렌탈 최근에 왜 부각이 됐죠? 이제 빈대 테마. 그래서 빈대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 코웨이 같은 시총이 과연 움직일까요?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안랩이 안철수 관련주로 이제 크게 급등하는 것과 맥락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이 이제 뭐 3조, 4조짜리 기업들도 사실상 이런 테마를 같이 탈 수 있다는 점도 좀 기억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도 PER 7배, 8배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슈, 이런 걱정, 이런 부분들도 사실 덜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 3만 원대 주가까지도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좀 볼 때 뭐 연평균 뭐 10% 이상 꾸준하게 성장할 만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배당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매수가이신 6만 원선 회복까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6만 선까지 회복될 때 지금 목표 주가를 제가 중기적으로 너무 높게 설정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6만 선 부근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종목 상담을 주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펀더멘탈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가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빈대 테마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빈대 테마가 저희가 언제까지 갈지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만 선 주가 회복 시 다시 한번 종목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빈대는 테마주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갈지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바로바로 또 AS를 봐드릴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상민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CNS 5,300원 지금 1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사람한 기판 선도 기업이기도 한데, 일단은 살짝 쿵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래도 막 큰 손실이 있지는 않으니까 전문가님 이런 생각 듭니다.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차트 속에서 들어가셨다는 건 좀 뭔가 저가 메리트의 찬스로 본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호재가 있어서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사실 반도체 웨이퍼 이제 테스트 쪽인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샘CNS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낸드 쪽으로 좀 더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네. 낸드가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에서 제일 속 썩이고 있는 분야가 그쵸. 낸드입니다. D램보다도 훨씬 더 속을 많이 썩이고 있죠. 하필이면 또 하이닉스가 또 인수한 시점부터 낸드 사업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상당히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이제 하반기 정도에나 이제 본격적으로 낸드 부문의 이제 성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샘CNS를 제대로 된 이제 수혜를 좀 보기 위해서는 내년도 하반기까지 숫자를 어느 정도 증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기록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적엔 뭐 기대할 만한 게 전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하반기부터는 기대를 좀 해볼 만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또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24년도 하반기 정도가 이제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낸드 부분 업황이 빠르게 뭐 개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눈으로 좀 노출이 된다면 사실상 24년도 실적은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일단은 수치를 좀 보게 되시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보통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20%, 30%까지도 나오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샘CNS는 과거 이제 3개년 동안에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그런 실적들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에도 기술력은 확실히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매출액 자체가 크게 이제 급증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느껴지는 게 1분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만 봐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 적자 이제 24억 정도 이제 적자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3분기도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4분기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버티기가 어렵다. 갑자기 이제 단기적으로 급락한다면 더 이상 뭐 추매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굳이 지금 접근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나는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서 아까 시청자님처럼 모아나갈 생각으로 조정시마다 좀 모아나가서 내년도에 좀 큼지막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시점이라면 좀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비중을 10% 정도 매수를 하셨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재미가 없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종목들이 대거 급등해서 샘CNS까지 같이 올라가게 된다면 한 6천선 정도에서 빠르게 이제 마무리 수순을 밟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난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눌림목 줄 때마다 그죠? 눌림목 굴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아 나가서 평당가를 낮추셔서 예전에 이제 박스권에 또 해당되는 6,5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좀 잡아보시고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 기대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뭐 기대 수익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또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또 무료 방송 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사실 이렇게 들어도 장중에 뭔가 실적적으로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응용 버전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전망이 들으면 함께 또 이런 것들을 실전적으로 뭐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고 사실 이 종목 상담 119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1시간 정도 같이 이제 좀 소통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이외의 시간에도 여러분들 제대로 된 교육과 그리고 테마주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이런 분석 자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선뉴스 방송을 잘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매일매일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 잘 정리해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액기스 자료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알짜 정보들만 꼭꼭 또 모아놨습니다. 샵 3772번 이수범 보내주시면 매주 월요일, 금요일 또 온라인 무료 방송 시청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종목상담 119 이후에 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여러분들 찾아갈 예정인데요. 오늘은 또 서용원 전문가님이 특별한 또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주식 바이블 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만나볼 예정인데요.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전략 강의를 공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오늘 밤 11시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전 투자 공략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또 워낙 반도체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종목은 뭔가요? 오늘 반도체 종목을 좀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향후 또 주도주 섹터가 될 만한 그런 지금 잠재력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사실 방산주를 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주도 제가 방산주 한 종목을 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방산주에 대한 지금 스탠스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좀 예측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자, 대표 우주항공 방산주로서 항공기 및 엔진 그리고 자주포와 장갑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방산 비중이 대략 한 50%를 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방산 비중 목표치인 60%대까지 이제 올해와 내년도에 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업이익률을 좀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시켜주고 있었던 이런 방산 부문에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도 K9과 천모 수출에 의한 3분기 이익 개선 부분이었는데요. 4분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적적인 전망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폴란드 2차 수주를 못했었던 이유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이제 한도 증액 이제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에 이제 시중 5개 은행의 지원을 토대로 폴란드 2차 수주를 나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서서히 이제 수면 위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폴란드 2차 수주 기대감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추가 시세가 더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올해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당기 순이익 9천억 정도 잡혀 있는데 사실상 9천억 정도로 넘나 볼 때 사실상 PER이 한 7배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다라는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일봉상 지금 흐름들을 좀 보시면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봉상 바닥 따지고 그리고 장대 양봉 한번 끌어올려주고 다시 지금 5일선, 2평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향후의 재료를 한번 기대해보고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는 편안하게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부근 좀 설명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4만 2천 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 이탈 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가는 11월 14일 시가 부근이고요. 1차 목표가 14만 2천 원, 손절 라인 11만 원으로 가격 전략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또 전략 좀 저희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내일 시장 어떻게 전략 잡을까요? 자,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CPI 지수 발표가 이제 이번 주에 또 진행이 되죠. 이제 가장 큰 이제 또 불확실성 이 하나가 또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장 지수와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던 한국 증시 특성상 어느 정도의 또 현금 확보를 좀 해두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험한 매매보다는 현금 확보를 좀 해두시고 우량주 위주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것이 훨씬 최선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단기 현금 확보 전략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이수범 전문가님, 또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월요일 시장도 참 정신없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단기적인 전략들 잘 들어보셔서 내일은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